새벽 5시? 5시 반쯤 그때쯤 준비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손님을 태워야 하니까 꽃단장도 하고 선물도 챙기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요. 덮을 것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그래야지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저씨도 너무 떨려요. 앞에 많이 남았어요? 선생님은 안 되나요?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이곳. 이곳이 어디냐고요? 어서 오세요. 하늘버스입니다. 빈자리가 하나둘 채워지는 이 시간이 가장 설레고 행복하다는 26년 차 베테랑 헌혈버스 운전기사 추교철 씨. 아, 친구 오늘 헌혈 처음이다. 오늘 물이나 음료수 충분히 섭취 많이 해야 돼요. 나 살 빠진 기분 들어. 나만 그런가? 뭔 소리야. 치킨 정도만 먹어, 치킨. 여기 온 학생들은요,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걸 볼 때마다 대견스럽고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버스, 헌혈버스가 당신에게 갑니다. 당신이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뭐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혈액은 누가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야. 혈액은 물건처럼 막 그렇게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헌혈이야. 근데 어디서 자꾸 엉뚱한 소문이 돌아? 헌혈이 건강에 안 좋다? 아니야. 헌혈을 하면 빈혈에 걸린다? 아니야. 헌혈하고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지면 아무 문제 없어. 빈혈은 피의 양이 아니라 헤모글로빈 수치로 판단하는 거니까. 빈혈이 있으면 애초에 헌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무균 처리된 모든 기구는 딱 한 번, 딱 한 번 사용하고 바로 폐기 처분되니까 감염 같은 건 걱정하지 마. 헌혈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봉사? 나눔? 그거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주먹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렇게 딱 15분만. 그럼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게 바로 헌혈이야.